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입니다. 불을 밝힌 천막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초록색 바닥 딸기 주변에 앉아있던 수십 명이 불이 나게 달아나고 주변에 미처 챙기지 못한 지폐와 화투패가 널려 있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곳은 이른바 산도박 현장.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을 벌이는 불법 도박장인데 이들은 충남에 야산 10여 곳을 돌며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화투패에 돈을 거는 일명 도리집고땡을 1시간에 20여 차례 진행했는데 한 돈이 많게는 억대에 달한다고 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 참가자 등 56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 참가자 50명 중 33명은 40, 50대 여성들이 주로 많았고요. 심지어 42명은 도박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판을 벌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종의 비밀 첩보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다른 야산을 물색해왔고요. 이 정보를 VIP 회원들에게만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모집책들은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만 선별했고요. 이들은 사전에 비밀 장소에 불러서 면접까지 봤다고요.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승합차에 태워서 도박장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또 매일 인근을 물색해서 진입로가 없는 산속만 골라서 도박장을 개설했는데 무전기를 든 연락책을 산 아래쪽 곳곳에 세워두기까지 했습니다. 행여나 경찰의 단속이 뜨면 즉시 도박장에 있는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도박장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도박장에 참여한 사람도 장소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다 보니 경찰의 검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도박 현장은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한 남편의 신고 덕분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네, 마치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장소부터 시간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도박단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들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산도박 현장이 부착이 됐는데요. 야산에 설치된 대형 텐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고요. 한 남성의 지휘 아래 게임이 진행됩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놓인 돈을 수거하고 참가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자, 이들은 한 판당 많게는 3천만 원의 거금이 오가는 도박을 벌이다 검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도박장에서 오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합니다. 경찰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만큼 도박판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보다는 수익 몰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현장에서 압수한 1억 2천여만 원의 현금 중에 6천만 원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